어느덧 리그 오브 레전드의 2022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17일 드디어 새로운 신화템, 새로운 지형, 새로운 룬 등 여러가지 변경점이 적용된 11.23 패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 시즌 대비 본 서버에 적용된 여러가지 변경점들에 대해 아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흠, 그렇다면 고!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정보는 룬입니다. 기존에 예고했듯이 신규 룬이 추가되었습니다. 룬의 명칭은 선제공격, 영감 핵심 룬에 속해 있으며 효과는 간단히 말해 전투가 시작된 후 적 챔피언에게 먼저 맞지 않고 내가 먼저 적 챔피언에게 기본 공격 또는 스킬로 피해를 입히면 골드를 획득하는 룬입니다. 다음 빙결룬은 간단히 말해 기존 일정 시간마다 기본 공격이 적 챔피언을 둔화시키는 효과가 내가 적 챔피언을 이동 불가 상태로 만들면 적 챔피언에게 세 줄기의 빙결 광선이 나와 여러 피해를 입히는 룬으로 변경되었고, 치명적 속도의 룬은 기존 적 챔피언에게 피해를 입히면 1.5초 뒤 치명적 속도 버프가 발동되는 효과는 기본 공격 시 6초 동안 공격 속도 상승, 6회 중첩, 최대 중첩 시 공격 속도 2.5초과 플러스 공격 사거리가 증가하는 룬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략 이 두 개의 룬의 성능이 더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룬 그리고 변경된 룬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삭제된 룬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챕터는 드래곤입니다. 드래곤 부분은 이미 변경되기도 전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었죠. 먼저 두 종류의 신규 드래곤이 추가됩니다. 드래곤의 명칭은 마법공학 드래곤, 화학공학 드래곤이죠. 먼저 마법공학 드래곤부터 살펴보자면, 정말 간단히 말해 마법공학 드래곤 처치 시 스킬 가속 공속 증가의 효과, 마법공학 드래곤의 영혼 획득 시 최대 4명까지 연쇄적으로 둔화를 시키는 효과의 획득, 마법공학 협곡 적용 시 순간 이동이 가능한 포탈이 생성됩니다. 다음은 화학공학 드래곤입니다. 역시 간단히 말해 화학공학 드래곤 처치 시 자신보다 현재 체력 높은 대상에게 중첩마다 추가 피해를 입히는 효과, 화학 드래곤의 영혼 획득 시 사이온의 패시브처럼 한 번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독특한 효과의 획득, 화학 공학 협곡 적용 시 맵에 가스 구역이 생겨 구역 내에 있는 챔피언에게 위장 효과를 부여합니다. 마법 공학 드래곤, 화학 공학 드래곤의 자세한 내용, 바람 드래곤 변경 사항의 자세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챕터는 목표물 현상금입니다. 원래에도 리그 오브 레전드에는 현상금 시스템이 존재했었고, 이 시스템으로 게임의 판도가 자주 바뀌곤 하였습니다. 라이엇에선 앞으로 더 많은 역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상금 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챔피언에게만 붙어있던 현상금이 포탑, 드래곤, 장로 드래곤, 바론, 협곡의 전령에게도 부여됩니다. 목표물 현상금은 경험치, 골드, 처치한 드래곤, 철거한 포탑 등 4개 지표에 따른 두 팀의 격차를 토대로 계산됩니다. 라이엇에서 공식 발표한 현상금은 내셔 암작 및 장로 드래곤 500골드, 드래곤 및 협곡의 전령 500골드, 외곽 포탑 250골드, 내부 포탑 400골드, 기지 포탑 400골드입니다. 네 번째 챕터 아이템입니다. 먼저 신규 아이템의 추가입니다. 신규 아이템은 총 5개입니다. 마법 전용 아이템 부서진 여왕의 왕관, 이 아이템은 한타 때 늘 적 암살자에게 표적이 되는 아군 메이지 딜러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아이템이라고 라이엇에서는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탱커 서포터 전용 아이템인 전역 갑주, 강철의 솔라리 펜던트에 보호막에 의지하는 대신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데 중점을 둔 아이템입니다. 다음 암살자 전용 아이템인 원칙의 원형낫, 기존 요우무의 유령검을 상향하기 전에 암살자 챔피언의 스킬 가속을 확보할 수 있는 아이템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된 아이템입니다. 다음 마법사 전용 아이템 그림자 불꽃, 그림자 불꽃은 수많은 보호막을 사용하여 피해를 흡수하려는 적을 상대할 때 엄청나게 효과가 기대되는 아이템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신규 아이템 탱커 전용 아이템 혹한의 손길입니다. 만화 소모량이 높은 탱커 챔피언은 팀 전투 시간이 늘어날수록 만화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아이템이라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아이템은 일정 조건에 도달하면 종말의 겨울로 변경되게 됩니다. 추가로 기존 아이템 들의 변경, 추가점들의 자세한 내용입니다. 스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3분 55초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챕터 다섯 번째입니다. 먼저 한때 진행되었던 궁극기 주문서 모드가 새롭게 되돌아왔습니다. 케이틀린의 비주얼 업데이트, 즉 기본 스킨, 스킨 8개, 인게임의 모델, 대사, 음향 효과 및 시각 효과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제이스와 징크스의 시각 및 음향 효과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11.21 패치 때 최초로 시행되었던 전체 채팅의 삭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수집 중입니다. 시즌 종료 보상은 12월 17일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새로운 스킨 시리즈인 귀염둥이 카페 스킨 시리즈와 아케인 스킨 시리즈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역시 아케인 스킨 시리즈는 12월 10일 17시까지 모두 무료로 획득이 가능하니 얼른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로 생성되는 바이기의 체력이 35% 감소하였고 처치 시 획득하는 경험치가 80% 감소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2 시즌의 변경점들에 대해 총망라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